주말에도 낮에는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매우 크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어린이날인 일요일 전국에 차츰 비가 내리면서 고온은 한풀 꺾이겠습니다. 비는 토요일 밤 제주를 시작으로 일요일 오전이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틀간 내륙을 중심으로는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10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어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5도에서 8도가량 떨어지겠고요. 한동안 고온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비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산책하기 좋은 곳,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군포 수리산 초막굴 생태공원입니다. 생태공원은 도시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인 도시공원으로 조성된 공간입니다. 초막굴 생태공원은 빗대종으로 멸종위기종 맹꽁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약 56만 제곱미터 규모의 초막굴 생태공원은 수리산 도립공원 자락에 위치해 있는데 다양한 산책로와 정원, 인공 연못 등 볼거리가 있고 초막 동천이란 높이 24m의 인공 폭포가 시원하게 쏟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폭포 꼭대기에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군포의 자랑 수리산 병풍바위가 재현되어 있습니다. 수려한 산세와 봄의 실록이 조형물과 멋지게 어우러져 있는데요. 탁 트인 공간과 더불어 아기자기한 놀이터가 많아서 아이들이 함께 하기도 좋은 곳이네요. 계절의 여왕 5월에 접어들었는데요. 아직 일교차가 느껴지는 날씨니까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말 날씨 산책이었습니다.